안녕하세요. 나우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엄청난 눈이 왔습니다. 눈하고 비가 섞여와서, 이거 지금 저희 지사장한테 온 영상입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또, 비도 같이 살짝 왔습니다, 낮에는. 그래서 눈 쌓인 곳에 비가 살짝 와서 날씨가 추우니까 바로 얼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나무들을 다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이쪽 길은 치워진 길입니다. 치워지기 전까지는 뭐 아예 통행 금지였습니다. 지금 어느 쪽 나무 보시면 넘어져서 보세요. 정상적인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길거리 이런 나무는 뭐 아주 양호한 겁니다, 현재. 아우. 지금 영상은 많지 않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뭐 숲속 사진도 그렇고, 네, 길거리 사진들. 이게 차 사진인데 차 유리가 저렇게 땡그러져 버렸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무너졌네요. 예, 이렇게 가로등이 넘어졌어요. 뭐 이런 건 타반사였고, 뭐 이런 이쁜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저희 아파트에서 찍은 겁니다. 위에서 보시면 위에 나무들이 다 부러졌습니다. 위에 끝에 얼어서 부러진 겁니다. 얼은데 바람 불고 네눈 쌓이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엄청났습니다. 뭐 웬만한 이제 나무들이 다 부러지고 지금 이게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걸릴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뭐 열매들 보세요. 이게 바로 얼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눈과 비가 섞여서. 이게 지금 레닌 동상, 역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앞에 꽃들. 얼음 꽃이네요. 네, 저희 아파트 뒷길. 네. 뭐, 완전히 다 얼었습니다. 차 얼어서 차문을 열려고 하면 저거 차를 깨야 됩니다. 툭툭툭 깨서. 네네, 이렇게. 그래서 개운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어도 운행하는데 이거 언제 운행합니까? 이거 녹을 때까지 이런 상태로 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나게 내 가로등입니다 이게. 아, 눈이 이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태에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 이제 영상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코로나의 폭설까지 수십 년간 지켜온 한인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ow, World 블라디보스톡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